광주토철도 2호선 2단계 착공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7공구와 10공구 구간은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뒀습니다. 공사비와 사업성이 낮아서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인데 최근까지 3번이나 관련 공구가 유찰됐지만 광주시는 공사비를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공구와 10공구의 착공 시기는 짙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조희성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곳곳에선 지금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단계 공사가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는데 모두 14개 공구 가운데 7공구와 10공구는 아직까지 시공사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구가 사업성이 떨어져 이 두 곳의 공사를 맡겠다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고를 살펴보면 7공구의 공고상 기초 금액은 1,533억여 원이고 10공구는 그보다 적은 1,154억 원 정도입니다. 광주시는 이 금액으로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세 차례의 공고를 올렸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1차와 2차 공고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올린 예비 가격이 초과 수준이라 유찰됐고 2차 공고 이후 한 달 만에 올라온 3차 공고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라든가 좀 공고 진행 중 공고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다 지금 손해를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익보다 한 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사 금액이 뭐 천억 이상 되는 공사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만큼 그 업체의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하지만 광주시는 공사비 증액은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선정된 비용이 표준품셈과 시장 단가에 맞춰서 산정된 금액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사비 증액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총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랑 다 협의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 공사비가 부족하다 돼서 그 당장 올릴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공공공사에서 이제 그 얘기는 아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된다면은 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대신 다음 공고부터는 실적 기준을 70%로 낮추고 지역 기업 참여 비율도 49%까지 높여 더 많은 지역 기업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업계는 이런 광주시의 대책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중견급 업계조차 기초 금액만 1,000억 원을 가볍게 넘기는 큰 공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사는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되는데 이는 실적 부족으로 이어져 다음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집니다. 건설업 불경기인 지금 상황과 맞물리면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적 기준 완화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반이 약한 신설업체들은 이 강북공사 하나만 매달아 들어오면 다른 것이 몇 곳은 여기 손해본다 하면 다른 사업이 몇 곳은 없잖아요. 그런다 하면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겠죠. 광주시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번에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6월은 지나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번 공고가 잘 마무리됐을 때 상황이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 시점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